You found a little love and give it back again. Is it supposed to be this hard? Cause you're tired of sitting here on your own. Yeah, you're tired of the feeling that you need someone. You found your peace no matter where you are. You will find happiness somewhere. You. 야, 요게 미술 전시회. 를 갔다 왔거나 문화생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갔다 왔는데, 아 나는 이거 솔직히 광고 보고 간 거 생각보다는 기대치에 막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같이 간 우리 가족들은 많이들 좋아하셨다. 어, 생긴 건 이렇게 생기고 이러지만 또 이런 또 예술적인 거 이런 거 관심 많고 좋아하거든. 제가 좀 점잖고 좀 사람 차분하고 그렇지 않네. 지금 많이들 다니려고는 해. 근데 이번 거는 조금 썰렁했다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실제로 볼 때는 아 멋있긴 멋있다는 느낌 있긴 있었지. 근데 내 익스펙테이션이 높았나 보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내 개인적인 이런 생각, 대학교를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려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또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한 편 갖고 와가지고 내 나름의 해석,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이쪽이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얘기가 많거든. 사람들이 영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을 거 아니야. 그때도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보자. 나는 나의 해석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학생 여러분들이 대학교 준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또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위치에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실 때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비디오를 켰지. 한번 시작해보자. 출발. 여기 빡! 이렇게 생긴 시야. The road not taken. Robert Frost. 해가지고 나온 거야. 근데 이게 한국말로 보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한번 내가 적어볼게. Two roads diverge in a yellow wood. 길이 두 개가 나온 거야. 둘 다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이쪽 끝에 보고 가운데 서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고 어느 쪽이 더 나은가를 아무리 봐도 차이를 알 수 없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망설이고 하다 이제 한쪽 길을 택해서 이제 인생을 사는 거 결정을 하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나오는데, 이 끝부분에 가서의 해석이 이제 논쟁이 많은 부분이거나 똑같이 생겼고 뭐 어렵히지 않은 악역이 묻어있었고 kept my first for another day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쭉 쓰다가 결국에 맨 끝에 보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 한숨을 쉬면서 먼 훗날에 어딘가에서 얘기를 하는데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얘기를 먼 훗날에 하고 있겠지. Two roads diverge in the wood and I 두 갈래의 길이 살면서 있었는데 나는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고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그로 인해 뭐 것이 달라졌다 라고 한 거야. 자, take the road less traveled by 를 골라서 인생의 모든 게 달라졌다. 여기서 이제 이게 좋은 뜻이냐 나쁜 뜻이냐, 근데 인생이 망해서 한숨을 쉬면서 사람들이 들강길을 괜히 갔다는 뜻이냐, 아니면 들강길을 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공을 해서 아이고 그때 참 잘했구나 라고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냐. 이 얘기가 많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지. 자, 근데 나는 대학교 건설을 준비를 할게. 남들이 다 하는 엄마 아빠가 해봤던 그 학창 시절의 그 길, 디립다 경시대에 나가고 엄청 뭐 컨설팅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를 쭉 따라오는 것 말고 나만에 맞춰서 뭔가를 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은 그게 맞는 것이야. 그것을 쭉 하는 게 나는 좋다라고 생각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어떤 프로젝트가 남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두 갈래의 길이 있을 때 남들이 다 저쪽으로 저렇게 해서 입시를 주면 막 SAT 만점 받아야지, 경시대에 나가는데 학원비를 들이, 그런 컨설팅 말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컨설팅도 좀 색깔이 다르긴 하잖아. Let's travel by 하는 길로 갔을 때에 조금 더 성공한 것이고, 미래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4년 5년 후에 대학교를 졸업할 때 봤을 때 사람들이 덜 갔던 그 고생을 좀 더 할지 몰라도 걸로 갔던 게 좀 더 성공한 케이스가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경시대회도 내가 간 경시대회, 옆에 가간 우리 학교 애들이 대부분이 지금 그 경시대회를 나가고 있다면 그게 그렇게 스페셜하지 않아. 이 내부 경쟁에서만 해도 겹치잖아. 나만의 특색이 있는 것을 뭔가 something special 한 게 있다면 talk to me about it. 그거를 강화시키자. 그거가 여러분들을 훨씬 대학교 입시가 단기 목표라고 했을 때는 그 대학교에 좀 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을 올려줄 수 있을 것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요거 답글 한번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시애틀입니다. 한국에 계신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운영을 하시는 게 있네요. 우리 고객 멘토링 프로그램이든 원서든 진짜 50대 50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그 다음에 미국 외 지역 한국을 포함해서 뭐 중국과 뭐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학생들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시대가 시대인지라 우리 압구정동에 있걸랑 여러분 압구정동에 와서 뭔가를 옆에 앉아서 같이 해야 되고 이런 식은 끝난 것 같아. 이미 시간을 우리 학생들이 할 일이 많고 더 바빠지고 대학교들의 눈높이는 올라가니까 시간을 최소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보다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올해 우리 그 라이브 할 때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건데 올해의 고객분들은 나랑 어머님 아버님이랑 학생이랑 얼굴을 보고 마주친 학생이 빵명인 거 하면 여러분들 믿겠어? 우리가 작긴 작아도 막 그렇게 되게 작진 않거든. 학생 수가 꽤 되는데 한 명도 만난 적은 없는데 다들 지금 성공하는 스토리를 다 일을 완성을 해가고 있잖아.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스피드가 나오고 정확도가 나오고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이게 요즘에 학생들한테 좀 더 맞는 것이기도 해. 그래서 시애틀에 계시든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처음 해보는 게 아니라 올해는 특히나 더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오고 하니까 좀 신뢰도가 쌓이셔서 그런지 굳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하지 않아도 일들이 처리가 되고 또 부모님들도 얼굴 보고 얘기할 때는 중상담도 많이 하시고 보통 카톡 문자나 전화로 많이 얘기를 하면서 빨리빨리 우리가 이 처리를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선생님 문자가 와서 봤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원래 조금 가능성이 있었던 학생인데 우리가 컨설팅을 시작을 해서 조금 아이디어를 주고 밀어줬더니 쭉쭉쭉쭉 나가서 부모님들도 아이가 변한 모습이 너무 보이고 앤디 선생님 고맙습니다. 뭐 앤디 선생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런. 내가 뭘 한 게 있지는 않아 사실은. 근데 학생을 하도 많이 보니까 또 이런 스타일의 저런 스타일의 저런 성향의 학생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댁에서는 부모님이 이렇게 좀 해주시죠. 라고 얘기를 한 게 한 달 두 달 만에 이렇게 변화를 막 하는 거를 보시고 좋은 말씀 칭찬을 우리가 들을 때 22년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 응? 뭔가 잘했다라는 말 들을 때 뭔가 I still got this 이런 느낌 내가 아직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오늘 지금 이 문자도 좀 그런 느낌이 있네. 자 여러분 오늘의 얘기처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road not taken, road less travel by라고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 간 길을 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할 때 더 유리한 길이 될 수가 있어. 남들과 무리지어서 같이 가면 당장은 마음이 편하고 나보다 조금 더 공부 잘하는 애가 한 대로 뭐 이렇게 쫓아가면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확률은 아니야. 다 같이 나눠가지고 있는 거야 이 경험을. 그러니까 나만의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자. 바이바이.